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시원하게 그냥. 예, 안녕하세요. 네. 친구 덕분에 이렇게 한번 왔는데. 어디요? 아, 친구 덕분에 처음에 DJ빨로 왔는데. 거기, 아, 여기다 대고 해주세요. 아, 네. 네. 되게 예, 색다른 경험을 했고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니 본인 소개 해달라니까 뭐. 아, 시골길이라고 낙지볶음 본사 사장이고요. 예. 네? 아, 이제 아까 그 전에 불렀던 네. 그 친구가 제 체인점을 하고 있는데 네. 본사 사장입니다. 예. 아, 본사 시골에. 예. 네.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정윤이고요. 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네. 맥주 한 잔 사러 올라왔습니다. 아, 네. 맥주 한 잔 하러 올라왔다고. 예. 네. 자, 이름이 정윤이 씨예요. 그 가수 그 탤런트 여자분. 여자분 이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모는 상당히 우락부락하고 키도 크시고 네 남자답게 생기셨는데 분위기는 가만히 볼까 여자 색깔이 좀 나요. 평상시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아, 자 그러면 시골에라는 그런 타이틀로 본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돼서 차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시골에라는 낙지볶음집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 제주도가 온 본점이고요. 아, 제주도가 또 있어요? 원래 예, 본점이? 예, 온 본점이고. 아, 거기 가서 배운 거예요? 예, 그죠. 예. 아, 배우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체인사부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분한테 허락 맡은 거예요? 당연하죠. 아, 원 본사가 제주도? 예, 예.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요? 체인본부죠. 체인본부. 예.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이거 차린 지는 얼마나 돼요? 이제 체인본부 차린 지가 본사가 5년이고요. 5년. 체인점 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됐고. 3년. 네. 현재 그 시골에 체인점 몇 개나 됩니까? 25개입니다. 25개. 네. 와, 맞네. 그러면 그 25개 체인점 중에서 우리 평택 사장님은 대체 매출액으로 봤을 때 몇 위쯤 돼요? 꼴찌입니다. 꼴찌. 왜 꼴찌인지 난 그 이유를 알아. 맨날 영화에서 노래나 부르고 있는데 그 장사가 되겠어? 거기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해도 시원찮은 판에 맨날 여기 와갖고 노래만 불러요. 아, 제가 창피합니다. 네, 창피하죠. 이야, 아니 25개 체인점 중에 꽁찌래 매출액이. 꼴찌, 꼴찌. 네, 심각하네. 꼴찌 세 번째? 꼴찌 두 번째? 꼴찌입니다, 꼴찌. 네, 꼴찌래잖아. 체인 본부장님께서. 네. 아, 꼴찌에서 두 번째나 뭐 꼴찌나 뭐. 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분한테 뭐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한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분발하라고 좀. 인생은 노력하는 자한테 기회가 오듯이. 그렇죠. 노력을 안 해. 내가 봐도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좀 해야 돼.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기다리는 남편도 조용필의 금지곡을 부르겠대요. 네. 우리 DJ 오프에서 금지곡이 몇 곡 있어요. 조용필 씨 노래, 이순철 씨 노래, 뭐 버즈 노래,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금지곡을 부르시겠다고. 네. 여기 85점 아래면 쏜다. 네, 네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아픔. 네, 기다리는 아픔 갑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기다리는 아픔. 네. 마저 데려가지 눈을 떠도
감고 있는 내 그림자 그대에게 가고 있는데 날 위해 힘들다 말해줘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해줄래 돌아와 내 허진 가슴에 눈물이 마를 수 있게 눈을 떠도 감고 있는 내 그림자 그대에게 가고 있는데 날 위해 힘들다 말해줘 내가 기다릴 수 있게 돌아와 배워진 가슴에 눈물이 마를 수 있게 눈물이 마를 수 있게 아,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네. 예. 두 분, 아까 그 평택 사장님이나 대전 사장님이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뭐 노래 못하는 건 똑같고, 예. 힘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두 분 다. 힘은 좋아. 내가 볼 때. 낙지 볶음 먹으면 힘이 좋아져요? 아, 예. 스태미나 음식이니까. 스태미나 음식이에요. 얼마나 드셨어요? 낙지 볶음. 저는 한 10년 가까이 먹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아. 경주에도 혹시 체인점이 있어요? 없습니다. 경주에서 하나 차리고 싶다고 지금 아, 토고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네. 아. 그 뭐 본사로 문의하시면. 네. 얼마나 들어요? 네. 30평 기준으로. 30평 기준으로. 네. 네. 10평 30평 기준으로 1억 3천에 4천 정도. 네. 30평 기준에 1억 3천? 예. 네, 네. 와.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주면 그냥 예, 그러니까, 알아서 다 그냥 오픈하면 예, 되냐? 예, 오픈까지. 오픈까지. 간판부터 시작해서 예, 모든 부분. 예, 자재까지 다 들어오고. 예. 예. 어, 1억 3천. 예. 이야. 그 이자만 해도 얼마야? 어. 야, 엄청나네. 쉬운 게 아니네. 좋은 추억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 한 병씩 돌리세요. 70점 이렇게 오셨는데. 네. 네. 아니, 돌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돌릴 마음으로. 네. 어, PR도 하시고. 네, 벌어서 어. 뭐 하겠습니까? 써야 돼. 네, 아, 많이 버나 봐요? 어, 많이 버시는군요. 월 한 1억 정도 벌어요. 1억 정도 벌어요, 월? 네. 이야, 아니, 결혼하셨어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했다니까 할 말이 없네. 와, 월 1억 번데. 야, 대단하시네. 아니 그 사장님 평수가 얼마나 되길래? 아, 저희 본점은 한 80평 정도 되고. 80평. 어. 네. 근데 1억 벌어요? 근데 체인점에서 걷어들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 제가 직영을 3개 하고 있습니다. 또 직영도 3개 하고 집안 식구들이 다 하는구나.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 네. 1억을 번다. 대단하시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누님 한 명씩 돌리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정윤희 사장님께서 네. 시골에 대전 본사 사장님께서 불러줬어요. 고맙습니다. 네.